청주와 제천이 경합한 국립철도박물관 충북 후보지로 청주 오송이 결정됐습니다. 이제 본선만 남았는데 후유증도 만만치 않게 됐습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현지 실사에 나선 추천위원회를 맞은 제천. 시민들이 모여 서명운동을 하고 구호를 외치며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철도박물관은 제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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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청주 오송은 이장들이 실사 현장에 나왔을 뿐 상대적으로 분위기는 차분했습니다. 철도박물관은 오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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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역사의 산실이라는 제천과 X축 고속철도망의 중심이라는 청주 오송. 추천위원회는 현지 실사를 거쳐 청주 오송을 충북 후보지로 추천했습니다. 본선에 나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유치가 돼야 되니까 그 점에서 평가위원들이 좀 더 좋은 점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도내 후보지가 결정된 만큼 얼마만큼 본선 경쟁력을 갖느냐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전국적으로 10군데 이상이 유치에 나선 가운데 현재 청주 오송과 함께 경기 의왕, 대전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다음 달 평가 후보지 발표를 거쳐 오는 10월 나게 됩니다. 본선에서는 충분히 우리 오송이 국립철도박물관 부지로 확정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편 탈락한 제천의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약으로 내세웠던 권석창 국회의원 당선자도 곤혹스런 입장에 놓이게 됐습니다. 당초 청주 오송을 단수 추천했다 다시 제천을 포함시킨 충청북도도 유치전을 과열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